자, 그러면서 쭉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악인에 의해서 고난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 구쳐고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빚 때문에 일찍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목말라 헐벗어 주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욥의 이 신앙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였어요? 나 하나였습니다. 나 하나. 나랑 같은 형편에 있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회 공동체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공동체의 악.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세상의 사회에서 저러지는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불의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참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도대체 전능자의 때가 언제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전능자의 때가 언제냐고 했던 그 심판의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욥의 답변이 끝마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니까 나 하나 불행하고 나 하나 억울한 것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도 살펴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지구상에 저질러지고 있는 여러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묻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은 항상 자기 도그마에 빠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욥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시야가, 그리고 눈이 점점 넓어져서 내 안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눈을 들어 주변을 보고, 그리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욥의 관심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하고 넓어지고 또한 깊어지는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악행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사회 부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조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인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또한 교회가 해야 함을, 교회의 역할임을 또한 빼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의의를 지키고 나 한 사람 괜찮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 하면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 이것도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자식이 없어도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부모는 일찌감치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른의 장래와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혹은 내가 다 컸으니까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사가 그렇죠. 목사가 자식이 없어요. 아니면 애가 다 커서 이미 대학 다 졸업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금 있다 이거죠.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돌봐야 할 어른도 없어요. 그러면
노인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고 세상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 가운데 성장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아름답게 유업으로 남기며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 모함과 그리고 정죄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참 신앙의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아이 그래 됐네 됐어요 이러고 끝나지를 않아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번뇌입니다. 아무리 씨름하고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만나주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해요.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니 내 길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난당하지만 친구들과부터 모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러한 소망을 낳게 해준 겁니다. 자, 욥이 의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착취하거나 못된 짓이 아니라 혹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이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은 나를 보셨어, 그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실도 내가 믿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회복됐지만 내가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 나는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인식하며 살겠노라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